BM이 중요해요. 제가 중요해요. 딱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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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2019년 시즌이 시작됐다 해도 봄 꽃놀이 투어가 시작돼야 진정한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장거리도 안 가고 날씨 때문에 주춤하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야 돼서야 이제 투어가 시작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날씨가 좋다 해서 가도 아침하고 저녁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추운 것도 있고 봄바람도 조금 쌀쌀한 기운이 있어서 아무래도 동계 라이딩 기어를 많이 입고 타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오늘은 저기 뭐 바람막이도 안 입을 정도로 티셔츠 얇은 거 하나에다가 이 자켓만 입을 정도로 좀 가볍게 입었어요. 근데 뭐 하나도 춥지도 않고 바이크상의 온도는 10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겨울 10도하고 봄 10도는 또 틀리니까 그 기온차로 인해서 또 춥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투어가 시작된 마당에 하필이면 봄비가 매주 토요일마다 오는 겁니다. 토요일날 모처럼 뭐 투어 좀 갈까 아니면은 뭐 다른 투어 팀이 있으면 합류를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냥 토요일만 되면 그냥 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오늘은 오히려 어제 비가 살짝 내리면서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오늘 투어를 갈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오늘은 어디 가느냐면 같이 타는 형들 아메리칸 바이크 타는 형님들 투어에 꼽사리 껴서 가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뒤에서 졸졸졸졸졸 따라갈 예정이에요. 충청권으로 투어를 가려면 꼭 거쳐야 되는 코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39번 도로 쪽에 있는 뭐 화물차용 휴게소 같은 거예요. 뭐 경영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 했는데 오늘은 그쪽으로 오전 9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좋은데 가게 되면 그쪽 꽃놀이 그 분위기 이런 것들도 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델리 월드에서 뵙겠습니다. 출발! 이제 델리 월드에 거의 다 왔습니다. 여보세요? 뭐야? 여보세요? 깜짝이야. 여보세요? 야! 네, 모시. 네네. 네! 아, 거의 다 왔으면? 네. 여기 늘어지겨서 잠깐 들려서 캔커피 12개만 사와. 네. 캔커피 짠 거. 네. 아, 뭐 캔커피를 사오라 그래? 문은 안 열었나? 다시 열었다 그러더니. 마지막이요? 지금 사진 한 장 찍고 이제 출발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유, 아메리칸 투어인데 아메리칸이 더 조금 본 것 같아요. 이제 뭐 GS가 벌써 4대, 하나, 둘, 3대인가? GS가 벌써 3대에다가 슈퍼테네레에다가 R1200R에다가 뭐 어드벤처 스쿠터 그것도 있고 아무튼 12대 정도 온 것 같습니다. 12대 근데 속도가 뭐 아메리칸 속도가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지금. 뭐 출발하자마자 막 쭉쭉 쏴버리네. 쫓아가기 힘들어요 뒤에서는. 휴게지점까지 왔습니다. 뭐 아메리칸 투어다 보니까 스트리트 글라이드, 울트라 클래식, 그리고 엑스어드방. 아, 엑스어드방도
그 BM처럼 튜브 리스 타이어네. 이 오토바이는 그리고 저 뭐지 유라시아 횡단을 마친 오토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도 있는 그 신형 골드윙. 그리고 이거는 로얄 1300. 이게 로얄 1300인가요? 아니 발칸 1600. 아 발칸 1600이요? 흔하지 않은 기종이어가지고. 아 쉴드가 자꾸 올라가가지고 바람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게 72입니다. 72. 이것도 포티처럼 연료통이 8리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시로 주유를 해야 됩니다. 이제 더욱더 클래식한 맛을 탈 수 있죠. 이게 울트라 리미티드 할리 데이비스. 그리고 여기가 신형 R1200R. 신형 R1200R. 저쪽에 그 구형 R1200R도 있는데, 뭐, R 엔진이고, 포지션도 낮고 해가지고, 타기는 되게 편해요. 그 GS와 지워스와 알라인티의 중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 바이크. 슈퍼 채널에. 아, 진짜. 아무거나 안 먹어. 야마에서 나온 어드벤처 바이크. 슈퍼 채널에. 이것도 1200cc 어드벤처 바이크입니다. 제 바이크의 그 어드벤처 형. 어드벤처 버전이고요. 무슨 1300인데? 형, 이 모델이 뭐였죠? 드랙. 아, 맞아. 드랙 1300. 드랙 스타 1300. 가죽 가방이 진짜 멋있습니다. 장고장 없이 진짜 잘 타시는 것 같아요. 시트가 장난 아닌데, 지금. 엄청 큰 그런 시트. 편안하고 안락한 시트. 그리고 이게 1200GS인데, 그 1250GS 직전에 나온 물냉이라고 하잖아요. 순행식 1200GS입니다. 머플러가 제 거랑 반대로 달렸어요. 구형하고 공랭하고 순행은 머플러가 반대로 달려서 위치가 틀립니다. 할리 데이비슨 미러키 엔진 신형. 아, 뭐였더라? 까먹었어. 이 바람막이가 이게 좀 겨울에 효과가 좀 좋아요. 근데 이제 바람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조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워낙에 바이크 힘이 좋으니까 이제 막 밀어붙이게 되죠. 어? 코르사? 인천에서 많이 봤는데 코르사? 구형 R1200R. 저쪽에 R1200R하고 좀 다른 게 쇼바랑 뭐 이렇게 그 조향 성능 뭐 이런 것들은 참 좋아요. 이게 낮다기보다는 포지션 자체가 좀 편해가지고 타기 참 좋아요. 이것도 저도 예전에는 F800R을 탔었는데 그거에 이제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R버전이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땐 저평가된 바이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타기 편하고 뒤에 텐덤 승차감도 좋고 잘 나가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좀 디자인 때문에 그런가 선호를 잘 안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어드방, 엑스어드방 오너한테 유라시아 횡단에 대해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엑스어드방으로 가신 거예요? 엑스어드방? 석 달 정도? 세 달이요? 그럼 기름 같은 건 어떻게 해요? 다 주유소에 넣어야지. 근데 그쪽 위쪽은 주유소가 별로 없으니까. 아니 그거 뭐 연료가 아니, 좀 아니, 품질이 안 좋잖아요. 이제 그 황 뭐 걔네도 러시아도 그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대형 주유소 있어요. 어, 좋은 거. 노란색하고 이름도 까먹었는데 빨간색 이제 골라서 처음에는 몰라갖고 진짜 연비가 확 떨어지고 거죠. 그리고 기름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동네 막 이상한 데서는 맞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안 넣는 게 좋아요. 이거 안 그런데?
그러니까 다음 주유소까지 이동할 정도는 돼요. 그리고 대부분 차가 300km 정도는 다 네, 그, 할 수 있어요. 그 안에 다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영상 같은 보면은 기름 넣을 데 없어가지고 그냥 그 뭐지? 가정집 같은 데서 무슨 말통 들고 와가지고 막 넣고 막 이런 거. 그거는 똑같아. 몽골이나 스탄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걔네들은 막 이제 가게에서 이런 PT병에 그죠 맞아요. 나도 그쪽은 안 가가지고. 아, 그쪽은. 아. 그럼 러시아 쪽에서 큰 도로에서는 주유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다가 그럼 거기서 가면은 유럽 어디까지 가요? 쭉 가면 이제 호카까지는 포르투갈까지. 포르투갈까지. 네. 포르투갈 끝이잖아. 그게 이제 목표니까. 네, 그쪽 횡단이니까. 아, 완전히 목표를 호카코 서쪽을 찍고 오느냐에 초점을 아주 많이 맞추는 사람이 있고. 네. 아니면 뭐 나는 여기 사방 한번 언제 올 거냐. 내 씨 고속선 타고 그냥 연락에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몇 명이나 같이 가요? 혼자서? 그 장거리는 대단하십니다. 아니, 혼자가 중간중간 사람 같이 이제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부분 동행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장거리니까 스타일이 다르고 몸 상태가 또 이게 매치라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국내에서도 같이 이렇게 댕기지 않은 이상은 그 이제 서로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죠? 최소한 둘 이상 셋 가야 안전하게 마음이 맞으면 다행인데 그게 쉽나요? 이제 어느 정도 낯선 환경에 한 달도 안 걸려요. 자기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는 순간 얘는 이제 나는 내 스타일로 다 해줘. 이거 몰라요. 그러면은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거기에서 끝까지 갔다 목적지까지 갔다가 블라디보스톡 다시 와요. 거기서. 이제 겨울이니까 스페인 발렌시아나 출발하였습니다. 이런 쪽에 이제 해다 선택해서 오토바이 보내고 말은 오토바이는 배 타고 오고 아 오토바이는 배로 보내고 더 가도 돼요? 그쵸 비행기 아니 더 가도 돼요? 더 가도 돼요? 이제 오버랜드들 이렇게 하면 적당히 하면 뭐 일 10만원씩 받으면 충분하죠. 근데 러시아는 좀 돈이 적게 드니까 거기에서 일 10만원에서 남은 거 뭐 한 5만원밖에 안 되지만 유럽은 이제 더 이상 그죠. 그리고 총 비용은 얼마나 드셨는지 3개월이니까 일하면 1000만원 이제 그 정도 하고 비행기 선적 이런 건 다 빼고 아, 따로 돼요? 그럼 1500 잡아야 돼요? 뭐 3개월 동안 나는 1000 얼마 들었어. 근데 젊은 친구들은 막 게스트 나는 잠도 다 싱글룸에서 다 자고 아 그쪽 잘 쓰셔가지고 여유있게 나는 굉장히 때문에 그러면 타이트하게 하면 1000만원으로 해결할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애들은 뭐 500 그 이제 그 뭐 걔들은 막 그냥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 하고 댕기는 아, 네. 그런 건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볼 것도 많고 이제 장거리니까 지치지 않고 재밌게 댕겨야 되는데 자는 거 먹는 거에 너무 고생하니까 다른 것도 뭐 제대로 너무 간단하십니다. 돈과 시간만 준비되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준비를 좀 잘하고 가십시오. 새 차가 제일 좋습니다. 잘못 들어왔긴 해도 시골길이라 좋구나. 저 라이터 없어요. 아 여기 벚꽃길 죽이겠는데 벚꽃이 안 펴가지고 겨울 느낌밖에 안 나네요. 어? 합류. 어 되게 빨리 오셨네. 저희 뭐 하는 데지? 저 전망 좋아. 벽세로 보여. 금강 문화관이랍니다, 여기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올라가 봐야지. 한 시가 됐는데 점심을 안 먹어. 어, 큰일 났네. 아, 배고파 죽겠네. 아침 못 먹었는데. 아, 속쓰려, 속쓰려. 금강이구나. 여기가 금강이라네. 금강 고무줄놀이 할 때 하는 그 금강인가봐요.
왔어요. 여기가 무서운데. 무서워요? 뭐지? 뭐, 나서. 오! 야. 오, 무서워. 우와. 항범이 형! 여기 엄청 무서워요. 오이.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오, 무서워. 야, 여기는 아까 그 뷰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봤던 그 계단 있죠? 거기가 관광 포인트. 번지점프 하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식사를 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식사를 하시는 분이. 결국 뭐 식사를 좀 이분 저 아침 안 드셨다고. 저도 안 먹었어요. 호기가 저요, 호기가. 저 속 쓰려요, 지금. 아, 너는 저 넘어갔다며, 아까. 아, 그쵸. 이제 쓰죠, 이제 속이 쓰죠. 근데 쓰면. 그거 야, 왜 붙여? 아, 특별히 형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아, 그 BM 옆에다 붙여라? 알겠어요. 아니야, 여기. BM이 중요해. 아니야, 여기? 여기, 여기. 아, 거기? 그거 붙여. BM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중요해요. 그럼, 아, 너네 회사 마크야, 그게? 아니, 아니요. 그러면. 나 유튜브. 아, 근데 이거 왜 붙여? 왜 붙이다뇨? 비어 있으니까 붙이는 거지. 아, 진짜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해. 하나도. 하나도. 예쁘게 붙여줘. 하나도 안 이상해. 그래. 이거 봐, 색깔 딱 맞잖아요. 그래, 예쁘게 붙여줘. 됐잖아. 그게 나면 광고하는 거야. 그래. 회사 광고. 그래, 딱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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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결국은 첫 번째 집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헐! 신발 벗어야 돼요. 라이더에게 극혐 식당. 신발 벗어야 돼. 아이고, 힘들다. 다이나 로우라이더랍니다. 할리는 가죽 가방이지. 할리는 그럼이지. 슈퍼 채널에 기변하시게요? 네? 맞대차 가능하십니까? 못하지. 천만 원 받아야 돼. 천만 원 받아야 돼. 이 풍경과 아주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스튜디오에 계속 놀러 올 때마다 여자 싱수형에게 감사해야지 사드려야 해 돈가. 근데 그럼 이 형은 말하지 승아 넌 채식주의자니까 딴 거 먹자. Like this we won. 빨리 가요. 아, 걸려 죽겠어. 걸려서 집에 어떻게 가요? 너무 전투적으로 탔죠? 어, 오랜만에 타는 건 힘드네. 아유, 손 흔들어줘야. 자, 다음에 보자. 안녕. 나도 가야지, 이제. 아,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지. 이제 여기서 인천까지 한 80km, 70km 정도 되니까 쉬지 않고 한 번에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는 벚꽃놀이 대신 장고항의 실치회를 먹으러 갔었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보시고 제철별미인 실치도 드셔보시고 꽃놀이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엄청 놀랐는데 이거 있잖아요. 듀얼락, 3M 듀얼락으로 붙여놓은 이 액션캠이 순식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우, 심장이야. 와, 평상시에는 이 뒤에 있는 안전고리로 안전고리를 걸어놓질 않는데 오늘 이상하게 여기다가 살짝 걸어놓고 싶은 거예요. 여기다가 요철에 퉁 떨어지는데 이게 툭 떨어지는 거 있죠. 와, 심장 떨어질 뻔. 근데 뭐 액션캠도 액션캠인데 뒤에 세 분이나 저 따라오고 있었는데 뒤쪽에서 사고가 난다거나 바퀴나 제 바이크에 뭐 바퀴나 이런 데 엉켜가지고 사고가 난다거나 하는 일이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꼭 안전고리 습관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더 안전하게 집까지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고!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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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